자, 이번 경기는 조선의 갑사 vs 일본 아이즈 가문. 좀 이 가문은 약 한 700년에서 1800년까지 활동했으므로 프랑스 해병대를 소유하고 있는 가문입니다. 자, 아이즈 가문의 프랑스 해병대 vs 조선의 갑사의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! 신식군대 내 군식군대! 자, 병인양요 vs 임진왜란. 프랑스 해병대는 당연히 총알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임진왜란 vs 병인양요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처럼 또 돌진하면 또 억수로 재밌게 끝날 텐데 갑시다. 자, 숫자는 병인양요 600명, 프랑스 해병대 600명, 조선 360명입니다. 숫자는 우리가 적어요. 이 얼마나 준비된 신식 부대원들인가. 야들은 현대 무장이 끝나 있습니다. 당연히 전투력과 옷은 튼튼하다는 거죠. 야들은 현대 무장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. 강화도에 프랑스군이 상륙했다. 갑사를 출동시키도록 하라. 등에 이거는 그거예요. 완전 군장. 군장이에요, 군장. 자, 근데 재밌는 것은 활이 있잖아요. 사정거리가 더 길다는 점. 공격을 개시하라! 이미 넌 나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! 선빵 필승! 자, 600명입니다 벌써 480명으로 줄어들었고요. 자, 아직까지 사정거리가 딸리는 우리의 미 해병대는, 프랑스 해병대는 그냥 털리고 계십니다. 야들은 도대체 왜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몰라요. 브라살발포! 브라살은 두 번 쏜다! 자, 총 한 번 못 쏘보고 전멸할 판입니다. 조선이 누가 약하대? 자, 이미 600명에서 14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자, 사기자 떴고 후퇴! 모조리 쓸어버렸! 역시나 갑사의 승리! 총 사정거리는 190인데 갑사의 사정거리는 300입니다 이게 만약 이게 프랑스가 진 이유가 대포가 없어서요. 자, 조선 갑사는 현재 531명을 잡았고요. 프랑스 해병대는 한 명도 못 잡았습니다. 이로써 갑사의 완벽한 승리!